나 너무 지쳐. 하기 싫어. 오늘은 삐뚤이 소라를 갖고 왔어. 이게 원래 대중적인 게 참소라인데 얘는 좀왜 삐뚤이 소라지? 삐뚤거리지도 않아. 아무튼 이렇게 약간 여성스럽지. 참소라는 약간 뚱뚱한데 얘는 약간 홀쭉 홀쭉. 봐봐, 이렇게 찔러서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야. 움직이지. 봐봐, 움직이지? 찔르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거는 쪄먹을 거. 아유, 이거는 내가 행운의 숫자 10, 10개만 회로 먹을게요. 요거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요쪽에 살이 있으니까 요거를 돌멩이로 치는 거지. 요렇게. 아, 개멍청해. 내가 장갑을 왜 여기를, 이거, 여기가 아픈데, 씨. 그냥 한순간에 집 잃고 죽는 거지. 개놀란 거지. 양이 모자랄 것 같아서 15마리로 바꿨어. 우선 뚜껑 먼저. 이 뚜껑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밀어갖고 해주면 되는데, 아, 이걸 언제 일일이, 이렇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위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똥, 내장 같은 건다 버려주는데, 이거 진짜 이런 거막 아깝다고 안 버리면 안 되고, 다 버려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 살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동그란 게 튀어나와 있지? 이걸 쑤셔. 쑤시면은 이런 게 튀어나오잖아. 이거 타액선, 이거 버려야 돼. 여기 또 있지? 살만 먹는 거야, 살. 이제 물로 빡빡 씻어줘, 빡빡. 난 손톱으로 막 긁어, 이쪽에. 뚜껑 쪽에는 때가 있어. 아우, 지쳐, 씨. 먹기도 싫어, 씨. 이거 물기 짜가지고 2시간 정도 냉동실에, 아니 냉장고에 넣어놨지. 차갑게 먹으려고. 겁나 예쁘다. 근데 내가 했지만. 아, 숨못 쉬겠어, 씨. 나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 나 너무 지쳐. 하기 싫어. 간신히 씻었어. 이거가 41도 먹고 뒤지는 거지. 이거가 17, 이거가 25. 우선 17도 먼저 먹어볼까? 어머, 손목 힘도, 손목이. 아우, 술 보니까 또 다시 또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 맛만 보고. 나 원래 소주 아니면 잘안 마셔. 짠. 어후. 봐봐. 이건 좀 세다. 아우, 개써, 씨.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토요일인데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삐뚤이 소라 한 마리 통으로.
마늘 듬뿍 올려서, 아, 마늘 맛있다, 이렇게 하니까. 와. 와. 키로에 이런 건 한, 못해도 한 여섯,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그 정도 들어가니까, 열 마리. 응? 죽기 전에 한 번은 이렇게. 초점이 안 돼, 내 거는. 아, 힘들어. 근데 맛있으니까 달아. 아우씨, 턱 주갈이 나가는 줄 알았네.